정말 오랜 동안 네. 그 칼슘을 먹어와서 네. 그런지 식욕 폭발되는 거는 나는 조절이 잘 되던데. 그렇죠. 너무 부러워. 막 찌고 이런 일은 없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이 살 빼는 다이어트 목적 말고 또 있어요. 그래요? 어떤 거요? 칼슘은 지방의 흡수를 막고 또 태운 역할도 합니다. 너무 좋다. 네. 이거지, 이거. 너무 지방을? 좋네. 네, 지방을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자, 바꿔서 말하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지방이 잘 쌓이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거든요. 아, 네. 왜냐하면요, 칼슘은 몸속 지방세포 대사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몸속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지방세포의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방이 착착착 쌓이고 지방의 합성이 촉진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이 찌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하면 나의 살은 더 잘 찌고 반대로 살은 더 안 빠지고 이렇다는 말이죠. 그러면 진짜 칼슘을 잘 챙겨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. 저는 절대로 그 다이어트 약이나 뭐 아무리 맞아요. 좋다고 해도 확 빠지는 건 절대 안 먹어요. 오랜만에 그냥 맞아요. 네, 빠졌나 싶게 유지만 해도 나는 감사감사야. 안 찌고 이게 조금씩 1년에 걸쳐서 뭐 1kg 빠져도 좋고 내 나이에 이거 확 빼면은 나중에 그렇지. 이거 안 좋거든.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자, 비만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만 칼슘을 섭취하도록 했어요. 그랬더니 칼슘을 섭취한 그룹은 6kg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섭취하지 않았던 그룹은 한 1kg 정도의 체중이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. 또 이 칼슘을 적게 섭취하는 여성은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여성에 비해서 체지방이 좀 많고 또 허리가 굵고요.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 칼슘과 다이어트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제가 연구 결과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. 과체중인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그래서 한쪽에만 고칼슘 식단을 처방을 했더니 이 대변을 통한 지방 배출이 고칼슘 식단의 경우는 하루에 14.2g인 반면 저칼슘 식단은 6g으로 지방 배출량이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또 칼슘은 지방과 만나면 지방을 그 비누처럼 딱딱하게 응고시켜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거라거든요. 무슨 말이냐? 칼슘이 옛날 논개예요. 지방은 적장. 적장. 그래서 칼슘이 적장 보면은 대변으로 그래서 이 지방 덩어리가 지방 덩어리를 안고 빠지는 농기 역할을 바로 칼슘. 아니 너무 알기 쉽게 설명 잘해주지 않았어요? 여러분 칼슘은 농계다 명심하십시오. 칼슘은 농계다. 난 적장.